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목받는 투자처는 금입니다. 금은 다른 자산의 가치 하락을 대비한 위험 회피 수단이라 여겨져 시장이 불안할 때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676달러까지 올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하락이라며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불안정화 대외 여건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차익을 거두려는 매도 물량과 이에 따른 일시적 가격 하락이 끝나면 금값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물인 골드바를 사는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부가가치세가 복병입니다. 시세가 매입가보다 10% 이상 올라야 본전인 구조라 매매를 통한 차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크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자산가들에게 적합합니다. 은행에서 금통장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에 돈을 넣으면 해당일 금시세와 환율에 따라 예금액만큼 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찾을 땐 금실물이나 실물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 소액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매매 차익에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국제 금 시세를 따르는 상장 지수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금 펀드의 한 달 수익률이 6%를 넘었습니다. 타이거 골드 선물, 타이거 금은 선물, 코덱스 골드 선물 등 금 선물 지수에 연동된 펀드도 연초 대비 7%에서 8%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도 이자 배당 소득세와 선취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금시장 거래입니다. 증권사에서 금 실물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처럼 KLX 시세에 따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1g 단위로 거래 가능하고 매매 금액의 약 0.3%를 수수료로 냅니다. 그러나 장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실물로 인출 시엔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연초 그램당 6만원 선을 오르내리던 KLX 금은 지난 28일 6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은 가격 등락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들어 투기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에 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는 투자 가능 자산의 최대 10% 내지 20%를 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주통신이었습니다.